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FMC 의사로 공개를 통해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재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의사록에서는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일단 1월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경기가 개선될 경우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EU가 영국의 탈퇴 기한을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보다 4개월 늦은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일단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상황은 피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소식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도 연준에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소식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목요일장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전일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도 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FOMC 회의로 공개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거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떤 지지값 대비해갖고 이제 저항을 받는 위치값인데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차트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신세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12일부터 이제 큰지막한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 발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우려감이 아직까지도 표현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단가 내에서 어떤 위치값을 좀 고수해야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꾸릴 수 있는지 신세계를 통해 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장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표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0.3%의 상승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0.6%의 상승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미 국채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지표 호조 속에서 국채 가격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경제에 대한 부분은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현재 놓여져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가 2018년도에는 좀 둔화가 됐는데 연준은 좀 이
둔화된 점을 인내할 것이다 라는 앞선 FMC 의사록과 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이슈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보시죠. 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지만 선물시장 쪽에서는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2,893.75포인트로 0.05%의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폭이 S&P 500 비교해서 좀 큰데요. 7,621포인트까지 빠지면서 0.2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일장의 최고가는 7,661포인트까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전일장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또 빠지면서 1.13310달러 선으로 0.0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전일장까지 반등을 좀 이어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유로FX와 마찬가지로 이어갔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300달러가 좀 위험하네요. 1,300.7달러 선으로 0.8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 확인했던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장에는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네요. 전일의 종가는 64.47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오늘의 고가가 64.49달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다시 가격대가 빠지면서 현재는 64.24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오늘 3대 지수 소폭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지금 개장한 지 38분 정도 지난 현재 시각에서는 모두 좀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본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S&P 500도 0.06%의 간신히 또 보합권에서 그리고 다우도 0.10%의 소폭의 좀 상승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전신캐스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연준이 대다수 위원이 이제 올해 기준 금리를 변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경제가 장기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할 경우 연말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올해 및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재정 부양 효과 감소 영향으로 기존 예상보다 좀 약한 성장을 내다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준이 이제 집행부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소비 및 기업 투자 약화로 둔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1분기의 성장률 둔화는 좀 일시적이고 2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올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탄탄한 고용 시장과 임금의 상승, 또 양호한 소비자 심리 등 때문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위원들은 글로벌 여건과 브렉시트, 또 무역 문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좀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또 이제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서 향후 경기 하강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다음은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 장관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1분기 성장률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이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무어 지명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무어 지명자와 허먼 케인 지명자가 매우 훌륭한 연준 이사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더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합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집행 점검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유허 부총리와 화상 통화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면서 또 다른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임의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40년 동안의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연준과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지를 하겠지만 이제 기업 실적 둔화를 좀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내 최저치인 2%대로 떨어진 점은 좀 물가가 당분간 연준의 목표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연준이 이제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비오드 투자 전략가는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시장은 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앙은행이 뒷받쳐줄 것이라는 확산으로 좀 이제 위험 투자에 대한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기업 실적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5%에서 10%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없는 점을 좀 이유로 들면서 금리 인하 주장을 지지를 했는데요. 어제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경제 인플레이션에 뭐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래리 커들로 위원장도 금리를 50bp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었죠.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가열되지 않는 이상 연준도 금리를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 각각 상승했는데요. 음식과 에너지 등 좀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좀 2% 오른 상황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지수 측정의 방법론적 변화가 좀 물가 부진을 주도한 것이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월 물가가 좀 낮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의료 가격이 2월보다 2.9%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의료 가격이 측정 방식 변화와 함께 크게 내렸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다음은요, 내년까지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에 불과하다고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들어 금융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면서 지난해 4분기 말 20% 수준이었던 경기 침체 확률이 10%로 좀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연준이 올해 들어서 비둘기파적으로 급선회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경기 침체 확률을 낮췄지만 동시에 이런 결과로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 상황인데요. 양적 긴축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이 결국 인내심을 계속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필요한지 좀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가 부채가 금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IMF 금융 카운슬러는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지속할 수 없는 재정 정책으로 국가들이 부채를 늘렸고 이는 이제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좀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신용 사이클이 성숙할수록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특히 유럽이 좀 중요한데 유로존의 이제 국가 부채와 금융 부분의 연관성이 커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장들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 미국 경제에 가장 위협적인 변수가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기업과 학자금 대출이라고 꼽았습니다. 짐 하임스 하원 의원이 이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7명의 대형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비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인 레버리지 론과 학자금 대출이 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전체 레버리지 론의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학자금 대출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과 이제 모기지 대출 역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JP모건이 올해 주요 통화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시장 전략가는 올해는 외환시장의 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달러가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비슷한 방향의 통화 정책 경로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현 수준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통화는 이제 다른 통화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쇄 요인들로 주요 통화의 환율은 매우 좁은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메이 총리가 좀 요구를 했던 6월 30일보다 4개월이 늦은 상황인데요. 전날 시작됐던 EU 특별 정상회의는 메이 총리의 연기의 요청에 따라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EU 정상들이 이제 좀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10월 말로 브렉시트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EU 정상들이 오는 6월에 브렉시트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지 검토한다라는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요.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제 27개국 정상이 결론을 내렸고 메이 총리를 만나서 영국 정부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에 좀 직면할 뻔했던 영국이 좀 6개월 이상 미루면서 합의할 시간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이제 오일에 관한 소식인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면서 올해 원유 수요가 이전 예상치와 좀 동일하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를 140만 배럴로 전망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시장 전망이 좀 강했지만 예상 외로 IEA는 수요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원유 시장이 계속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 원유 생산량이 급증을 했지만 OPEC의 감산과 이란 또 베네수엘라 제재의 효율성 증가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발언한 상황입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유월물입니다. 무역 협상 기대에도 실적되기 혼조 속에서 출발이 된 지수인데요. 자,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하방 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본장에서는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전일 원유 재고 발표, 재고 역시 계속해서 증가세로 나왔는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급감하면서 현재 이어져 왔었던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부근에서 좀 빠지고 있네요. 64.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일장에는 CPI가 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수치도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FOMC 3월 의사록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결합적으로 좀 흐름을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합권 흐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보합이죠. 관망이죠. 제가 계속 보합이라고 해서. 네, 네. 은혜용 앵커도 사람이네요. 실수를 하시네요. 전 네. 항상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항상 하시네요. 네. 네, 네. 왜 관망이실까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네. 웨이팅을 하는 거겠죠. 네, 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12일부터 JP모건스 이제 보시면은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JP모건 체이스 실적을 필두로 오는 12일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부분이 필두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조정인데
문제 자체는 언제부터 이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이 부분을 좀 화두로 맞추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사실 이제 지지대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지지대 자체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러지면서 반등이 없으면서 웬만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스팸값이 밀릴 때 그때를 좀 대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11일이죠. 네, 오늘 새벽장에서 조금 나올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적고 내일 오히려 이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간에 기업 실적 발표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는 한 차례 조정을 줄 수 있는 관점 자체가 펼쳐질 여건이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웨이팅을 한 거는 오늘은 이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약세라든가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이 구간대에서 자 추세의 완성상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보다 한 차례 조정 뒤에 매수를 보는 단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해왔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최고 안 좋은 실적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발표치가 그렇게 나게 된다면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값 자체가 한 차례 열리는 내일 위치값에서 좀 더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관점 자체가 지금 이 구간대에서 크게 매수도 매도도 아닌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일 미장 개장 이후에 조금 센 어떤 파급이 나올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추세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입장에서 매수 매도를 좀 드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좀 판단하고, 내일 한 차례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큰 하방에 대한 슈팅 관점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일리성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이제 내일 손절에 대한 가능성, 손절 어떻게 보면은 컷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잡고 하시는 게 좋지, 오늘 이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하고 저는 웨이팅을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나왔을 때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 아까 이제 외신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사실 인내심이란 단어 자체를 좀 해석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크게 이제 달러 인덱스에 요동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였죠. 네, 새벽 4시에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 인플레이션 발표 자체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1%가 나오면서 2.0% 나왔죠. 2.0% 전년 대비해갖고 2.0% 나왔는데 0.1포인트 하락한 수치값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강세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일 이제 유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으로 언급드린 부분도 이제 오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실 부분은 이 지지에 대한 관점, 이 손절컷에 대한 기준을 좀 보고 가셔라,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요. 3파에 대한 형성 자체가 지금 벌써 이르게 좀 나왔어요. 지금 유로에 대한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지지에 대한 추세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3파가 이르게 좀 형성돼 있다는 부분은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좀 정확하게 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잡고 버틴다 이 개념보다는 이 추세대 저항 자체가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저항이 될 거예요, 지금 하락세에 대비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로 매수 자체가 유효하다는 조건 자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단가 자체는 만약에 지금 유로 매수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춘다면은 손절 라인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게 잡히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잠시만요. 유로 차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유로에 대한 매수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방금 생긴 저가에 대한 손절 컷을 명확하게 지고 들고 가셔야 돼요. 손절 자체가 보시면은 자, 저가 1.13170이라는 저항 자체가 확실히 생기는데 이 저항을 기준으로 해갖고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맞출 수 있다. 이 관점을 좀 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 정도만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12일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이제 JP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좀 포커스 맞추시고 아까 생긴 이제 지지 추세 때 이탈 시 매도에 대한 관점, 조정에 대한 관점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렸는데 유로 매수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한 그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랠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과의 이 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스터님, 국내 선물과 미국 선물 이 지수에 대해서 연동성으로 함께 좀 흘러갈지 또는 디커플링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디커플링은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 사실상. 그래요? 왜냐면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차트 이제 선물 지수를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단가 자체가 한국 증시 또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사실상 대기하는 구간이고 가능성이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미 증시 자체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면은 한국 증시 자체도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커플링이 되냐 디커플링이 되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라고 제가 몇 차례나 좀 언급을 드려요. 지금 여건상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 0.75%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차이는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미 증시 자체가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선물지수 대비했을 때 340라인까지 갔던 부근 때까지는 도달을 못할 것이다. 이거 차이가 여러분들 스프레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예요. 나스닥 기준,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가 자체가 역사상 거의 최고가예요. 사실상. 지금 최고가에 대한 돌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나스닥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스프레드에 대한 기준 자체는 명확히 세워져 있는데 이 구간대 안에서 여러분들, 이 구간대 안에서 국내 선물하고 이제 미 증시는 커플링 이루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한국 증시 자체는요, 아무리 미 증시가 고가를 갱신하더라도 한계점이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점이. 이 금리에 대한 이격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저는 그 한계점 자체를 300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300라인으로. 이 부분은 쭉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00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의 입장 자체가 너무 표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데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구간 자체가 이 구간대 안에서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부분으로 추세적인 부분만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00라인에 대한 돌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준 자체는 미국과 한국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럼 이 구간 내에서 박스선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미 증시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 자체가요. 눌리게 돼 있어요. 여건 자체가. 근데 눌린데 다시 한 번 더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한계점에 분명히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 관점을 필두로 세우는데 이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282라인까지는 볼 수 있다. 이 관점을 세우고 보시는 게 좀 이상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미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낙관적인 평가를 또 내리면은 단순 이제 이번에 하는 실적 발표 자체는 조정세에 맞출 것이고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일으킬 명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관점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포커스 자체는 장기 보유가 안 된다는 점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나 미 증시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시는 그 이유도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또 기준이기도 한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도 이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300 지수에 대해서 좀 기준을 보고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유튜브에도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골드 질문도 좀 함께 지금 가볼까 합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1,300달러 초반대까지 반등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는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가 지금 1,30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신 시청자분이 있는데요. 1,301달러에 골드 매수 두 계약 질문 주셨습니다. 홀딩 해도 되냐라고 또 질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관련돼서 골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301달러에 골드 두 계약 매수 홀딩 가능하냐라는 의견이신데 마스터님 일단 골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뷰는 어떻게 보세요? 골드 자체가 네. 강세로 돌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지지에 대한 관점 이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골드에 대한 달러 이제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여건 자체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손절이 좀 다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손절이 중요하다. 손절 위치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는데 오늘 당일 저가 기준으로 손절을 좀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일 저가 기준으로. 지금 저가 형성된 구간 자체가 1298로 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 저가 자체가 위치값 자체가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위로 매수 자체가 유효하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부딪힐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아직 1316까지는 열려 있어요. 상황 자체가 골드는. 근데 문제 자체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굉장한 강세장으로 좀 뿜어져 나오면서 여건 자체가 골드가 굉장한 하방을 나왔는데 아까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설명하면서 골드를 좀 참고하시길 권유드리는 건 네. 골드 자체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상관지수가 반대의 입장은 아니지만은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선물 개념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달러는 투자 자산에 가까워요. 굉장한 투자 자산에 가깝고 안전자산 성향이 골드가 반대로 흘러가는 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골드에 대한 매수분은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유효하게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지금 지지대에 좀 부딪히면서 저항대에 좀 부딪히면서 여건 자체가 많이 눌린 입장인데 오늘 당일 골드 자체 저가 1298.0 으로 좀 손절을 보고 네. 매수분을 잡으시는 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가 자체가 어떤 매수적으로는 지지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적어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부분도 사실 이제 1300 초반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장을 보려면 근데 단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요. 손절 라인 자체가 30틱은 보유하셔야지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보유 형태 자체가 유지가 됩니다.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조건 자체가 달러에 대한 이 지지대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가 있어야 돼요. 영향이 지금 매수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골드 관점 자체를 저가 컷으로 오늘 당일 저가 컷으로 보유하시되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이탈됐는데 골드분을 아직까지 유효하게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대로 컷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수분을 보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저가는 1298달러인데 이 가격대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어제장 신세계를 통해서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하셨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재고가 예상치 대비해서 꽤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솔린 재고에 대해서는 줄어든 상황인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엔 64달러대가 좀 지지가 됐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64달러가 다시 이탈이 된 구간입니다. 63.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1% 넘는 하락으로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오일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오일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64달러 금세 좀 빠졌는데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좀 고민이 필요한가요? 다운이시네요. 네. 가격대가 좀 변했잖아요, 지금. 네. 자, 지금 네. 매도를 미 증시랑 좀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관지수가 높다고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약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추가적인 약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조건 자체를 좀 부여를 할게요. 일단 매도를 보기 위해서. 자, 일단은 오늘 당일 저가 자체 깨지고 나서 매도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저가 깨고 난 이후에도 네네. 이후에 네. 저가를 깨고 매도를 보셔도 괜찮다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강하게 매도세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를 오늘 당일 저가인 63.60 이탈 관점 예, 이루어지고 나서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가 조금 굉장히 다소 넓을 수가 있어요. 이제 64.00까지는 봐야 돼요. 60자리에 이탈을 되더라도 손절에 대한 40틱에 대한 보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매도에 대한 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틱차트로 관점 자체가 나올 여건일 텐데 지금 정확한 이제 지점값을 이탈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좀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강한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진 뒤에 매도를 보는 게 다소 안정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다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 증시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을 가능성이 커요. 어닝 시즌 발표도 있고 이제 재고 증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에 대한 유가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를 좀 포커스를 다소 맞추는 게 유리하게 좀 매매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황색 차트가 뭐 제가 계속 항상 설명했다시피 미 증시죠. 근데 지금 여건상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기업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지금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점상 나스닥이 조정 관점이 올 때 유가 자체가 강한 하방에 대한 슈팅 관점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관점 자체는 이탈에 대한 관점 기준이 유가에서 성립이 되므로 조금 유가 자체는 미 증시보다 이르게 매도세로 좀 나올 가능성 자체가 제기가 됩니다.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 저가인 64.60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하되 그죠? 63 손절 라인 자체를 64.00 40틱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좀 하락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63.7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가를 확인하시면 63.61달러인데요. 중후반 가격대예요. 저가 이탈한 이후 매도적으로 진입해도 된다라는 그런 전략과 함께 손절에 대한 부분은 64달러대를 짚어드렸어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가격대에 대한 라인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63달러 후반과 64달러 초반 사이에서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다음 국면은 가격대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마스터님. 다시 한번 질문을. 일단 64달러대 전후로 이제 그 다음 국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좀 움직일 것인지 궁금한데요. 더 갈 것이냐. 네. 강세장이 더는 추가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일봉 차트로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준 자체를 좀 잡고 유가가 앞으로 큰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유리한데요. 여러분들 60달러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런 게 추세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세라는 것 자체가. 자,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미 증시 자체가 굉장한 상관지수를 이루면서 2019년도 들어서 갖고 지속적으로 강세장을 이루었습니다. 미 증시와 동시에. 근데 제가 미 증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정 관점이라고 설명을 한 점은요. 아직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가 돌출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유가 자체가 2019년 들면서 미 증시랑 어떻게 보면 커플링 자체가 굉장하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는 전제를 깔면요. 앞으로 증시 자체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지금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야, 이거 여기서 이제 변곡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 본다고 이제 매수 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됩니다. 상황 자체가. 예전에 이제 유가 자체가 작년 10월에 75달러 갔을 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60달러 막 61달러에 변곡 온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추세가 변곡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유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이루어지고 시황 자체 전제가 깔리는데 자 이제는 변곡 옵니다. 이제는 변곡 옵니다.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습니다. 이 판단 여부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지금 관점도요.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는요.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이상적인 태도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미 증시 자체가 상관지수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가 돌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가 자체가 미 증시와 커플링을 이루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아직 고가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어떤 저항이라든가 지지에 대한 부분이 성립이 안 돼요. 단순히 이제 추세적인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하고 접근 가능성을 시사하고서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태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유가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언급드리는 거는 이 임금 매물대에서 여러분들 어떤 시황이라든가 여건 마련 없이 야 여기서 이제 변곡 올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럴 때 제일 많이 당해요. 이럴 때. 매번 똑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고가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방향 자체를 보고 그 방향성대로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12일을 필두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 자체가 조정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유가 또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장기 포지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데일리 스윙적인 부분만 좀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추후에 어떻게 보면 관망을 좀 이끌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도 열려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외신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신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은 블룸버그의 소식입니다. 네, 구겐하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에 오는 좀 경기 후퇴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또 증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구겐하임의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소식은 이제 다음에 오는 리세션이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왔던 그런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나쁜 소식은 대신 이제 주가가 이제 아마도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2020년대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택 가격과 주택 시장과 그리고 뭐 이제 뱅킹 시스템을 본다면 그래도 아직 여전히 경기가 좀 경제가 그래도 아직 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조금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40%에서 50% 정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외신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분석가 안에서 경기 우려 둔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일으켰는데 하지만 이번에 리세션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좀 완화적인 부분이 더욱더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하시죠. 일단 본장 자체로는요, 지금 다시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나스닥이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다우존스 지수는 0.19% 상승과 S&P 500은 0.1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S&P 500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2,896포인트 선으로 0.03%의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분에서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7,630.75포인트로 0.1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3340달러 선으로 0.04% 역시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가 지금 1,300달러가 이탈이 됐네요. 1299.8달러 선으로 0.9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정도 내외로 하락분을 유지가 되고 있는데 63.86달러 선으로 0.9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문자로 접수해주신 마지막 질문 좀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2942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나오는 지표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그 현재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평을 내려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실까요? 네, 반드시 옵니다. 아, 온다. 네, 결론만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것 자체가 언제 이제 빅쇼트가 조금 오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평가 위치 값이에요. 사실상. 자, 이게 나스닥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0년에 한 번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화제거리가 항상 있어요. 이때. 여건 자체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미채권 자체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내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분히. 내년에. 지금 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낙폭을 이루는 여건 자체는 아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역대급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 증시라든가 경제 침체를 보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본질이 뭐냐면은 미국 부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 부채를 찍어내는 양을 보게 된다면은 좀 다소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기하학적이에요. 부채에 대한 증가율이. 근데 이거를요, 통화를 찍어내면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내면서 막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20년 전과 10년 전 부분은요, 미국 내부에 있는 어떤 채권이라든가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작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달러 본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패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느 정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느 정도 라인까지 무너져 내릴까요? 올랐던 거 다 떨어집니다. 왜냐?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7600라인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3000라인까지는 그냥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게 빅쇼트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언급드렸던 점은 뭐냐면은 빅쇼트는 아직 멀었다고 계속적으로 설명드려요. 빅쇼트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자체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건 자체가 당분간은 이제 올해는 이제 단순히 이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구간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은 이제 10년물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가 온다면은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당분간은 안 와요. 올해도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내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온다 이 관점 자체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양 마스터님과 다양한 이슈 점검과 그리고 마지막 질문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전신 캐스터,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외신에 관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이제 내일도 이제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